어허허허, 신나는군. 노래를 또 불러볼까? 이게 무슨 곡이지? 어우, 하마터면 먹힐 뻔했네요. 게다가 저희 아빠는 진 하마터면 어이 조심해 서휴 살았다. 하마터면 먹힐 뻔했습니다. 어여 나쁜 악어. 악어 진짜 양심 없네. 어이 살았다. 그 다음에는 아기 코끼리를 목욕시키라는데요. 이렇게 해요. 어우, 오염 정도는 심한데? 저희 아빠는 탈모의 깔끔쟁이거든요. 우와! 발이 좀 더럽네. 오, 깨끗해졌다. 동물을 분류하래요. 어휴,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. 이 노래 불러볼까? 김서영과 윤예원은 집으로 가는데 서유찬을 만났고 그렇게 설찬을 손목을 붙잡고 고했대. 암냠, 하마가 좋아하고 있네요. 저희 반 중에서 설찬이 제일 짜증나요. 김서인과 윤예원, 효윤기는 그리고 좀 잘생겼는데 참 설찬은 미워요. 조윤기와 윤예원은 아주 폭풍간지를 자랑해요. 윤예원은 걸 크러쉬거든요. 조윤기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폭풍간지라고 하고 설찬은 못생긴 사슴이에요. 오, 개굴! 어디서 개구리가 온지 알죠? 이것은 제 입에서 나는 소리예요, 사실. 누가 방귀 소리가 난것 같은데, 어디서? 방귀? 누가 방귀 소리를 내오는가? 아휴. 이 노래 생각났는데 김서윤과 윤예원은 집 서유찬의 발을 붙잡아서 김서윤과 윤예원은 아파트까지 도착을 했다네. 거기에 조윤기도 따라갔고 강현서도 따라갔죠. 5명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까지 도착을 했는데 김서윤과 윤예원이 화가 나서 서유찬을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뜨려서 서유찬을 죽였고 그 이를 뒤여 박범진은 놀래 무서워서 시신했죠. 그걸 본
사과. 풋사과인가 봐요. 전 사과 알러지인데. 저희 아파트는 매우 높아요. 악어 먹이 주라는데 조심해서 줘야 되겠죠? 이게 무슨 고기죠? 오! 하마터면 악어 밥이 될 뻔했네요. 악어에게 이게 무슨 고기지? 역시 소고기는 맛있다니까. 소고기 맛있는데. 끝.